총선이 끝나자 윤석열 지지율이 끝내 폭락했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뉴스토마토가 4월 13일에서 4월 14일, 즉 총선이 끝난 후 조사한 결과 윤석열 지지율이 20%대로 진입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공개된 리얼미터에서도 1일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을 보면 이 결과가 튄조사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10.8%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총선 패배의 여파가 지지율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지지율이 오랜 기간 동안 35대 65로 이어지자 20대 지지율도 그리 낮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사실 이 수치는 매우 위험한 수치입니다. 박근혜가 이와 비슷한 직무평가를 기록한 시기는 국정 개입 의혹이 증폭되던 2016년 10월 셋째 주였죠. 네, 박근혜 탄핵 전 지지율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수 언론들도 윤석열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박근혜 탄핵 당시와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민심의 분노가 느껴지는 가운데 이번 여당 패배에 책임을 두고 국민들은 한동훈보다는 윤석열의 책임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여당은 윤석열과 차별성을 주기 위해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즉 국민들은 윤석열 심판을 열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윤석열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소통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어스태핑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해집니다. 도어스태핑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찬반이 있는 만큼 여론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뒤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어스태핑을 시작하는 즉시 특검이나 김건희 관련 질문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끝내 망할 것입니다. 저는 부디 도어스태핑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한 발언을 보면 그가 도어스태핑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침마다 뉴스거리가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이 더 빠르게 몰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5월 초에 통과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이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당 내부의 이탈표로 인해 재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정권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더라도 전국 주도권을 야권에 완전히 뺏길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지지율의 역대급 하락, 그리고 차기 보수주자가 되기 위한 여당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쟁, 심지어 쌓여있는 특검법까지 윤석열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